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 벌겐센터의 세일즈마스터 티나즈입니다. 예. 저는 1월 19일 날 처음으로 여기 와서 그다음 몇주 있다가 제 소속 벌겐센터로 갔습니다. 제가 석세스 아카데미를 참석한 게 지금 이제 만후 1년을 참석하게 됐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참석하고 박한기 회장님이 오셔서 이제 만났는데요. 제가 순간에 너무 헷갈린 거예요. 왜냐하면 방금 한 5분 전에 헤어졌던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처럼 이게 너무 많이 이게 화면으로 뵙다 보니까 이게 현실인지 화면인지 헷갈렸어요. 그래서 굉장히 낯설지 않고 그런데 그 요번에 참석하면서 제가 전에도 보통 때도 생각했지만 정말로 현실적으로 제가 좋았던 거는 뭐냐면은 이제 싹이 땅에 뿌려져서 뿌리가 내려가고 그다음에 이제 싹이 나오죠. 그러면 싹이 나오고 열매가 맺어지는 게 여기 미국의 애터미 역사에 6년이 지났는데 이제 열매들이 나타나잖아요. 아무리 우리가 이게 몇 년에 뭐 된다 지금 뭐 5천댁 그러니까 5만 불, 3만 불막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 과정이 이제 나타나는 이게 보여지는 때가 된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요. 그리고 사경회를 참석하면서는 사실 저는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선교사입니다. 그런데 저희 남편이 지금도 제가 이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. 이건 이상해. 정말 정말 이상해. 안 돼. 그러면 애터미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복음만 전하세요. 이제 그랬어요. 그런데 그럴 때 제가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. 이거는 비즈니스를 내가 한다고 들어왔으니까 이게 좀 돼야 되지 않겠어? 라는 말을 집에서 매일 하는 말을요. 어제 마지막에 그 말씀을 회장님으로부터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또 잘못한 것들도 방향과 잘못한 것들도 많구나. 정말 이것을 만나게 애터미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주관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만났는데 제가 이건 또 다르게 생각한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어저께 그 사경회 때는 제가 살아오면서 그다음에 이 복음 안에서 살아왔었던 그것을 우리 회장님은 그것을 현실로 실천을 하시면서 너무 확실하게 액기스를 딱 전해 주시는데 과연 얼마만큼 우리 속에 들어가서 이게 소화가 되겠는가 좀 어려운 일이지만 저는 만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. 그래서 다 이게 소화가 다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